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될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이 모두 판단력과 신뢰성에서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메일 스캔들로 기소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 중 거듭 거짓말을 한 게 연방 수사국장의 조사 결과와 오버랩돼서 방영됩니다. 그런 클린턴 후보를 비난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사담 후세인을 비판하면서도 한편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고래가 물을 만난 듯 활기찬 지원 뉴스였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또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이 숨진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시위가 거세집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이 담긴 사건 현장은 또 다른 시민의 휴대폰 촬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강정호 선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의혹에 대해 많은 한인은 여성의 신고 시점과 강정호 선수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경찰과 처음 연락한 주체는 여성이 검사를 받은 병원이고 최초 신고 날부터 열흘 동안 경찰과 소통한 뒤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LA타임즈의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리뷰가 실렸습니다. 북한이 승인한 영화지만 북한이 모르는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스피린 복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이제 이 시간에 그 연방 수사국장이 이례적인 우리 독립적인 수사를 했고 이 결과를 연방 그 법무부도 아직 모른다. 내가 지금 발표하는 이 순간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그 연방 수사국장으로서의 수사 결과에 대한 그 성명을 기자회견식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국가를 그 해할 목적으로 오랜 동안 개인 이메일 서버를 여러 개를 두고 여러 개의 그 모바일 기구로 이메일을 그 주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심한 힐러리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스태프들이 부주의한 그런 그 이메일 그 교환들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적어도 뭐 110개가 긴급 그 어떠한 그 비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게 이제 쉬운 두 개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구글 메일 같은 데 보내면은 하나 보내면 리플라이를 하면 그게 계속 체인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두 개 체인에 110개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 이게 이제 그 연방 수사국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어떠한 것인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금 그 공화당에서는 이게 뭐 법의에 있는 것이냐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그 법 전문가인데 65마일 그 최고 그 속도 그 제한 구역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67마일로 주행을 했는데도 티켓을 받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이제 그 법 위에 서 있냐 힐러리 클린턴이 연방 수사국의 뭐 결과가 틀렸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방 수사국장은 공화당이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 공화당도 그 제임스 코미 공화당 연방 수사국장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와 굉장히 지난 몇 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청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리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도 그가 국무부에서 일할 때 사이가 나빴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만큼 뭐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그 사이가 나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프로 중에 프로인 겁니다. 수사하는 수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해서 충분히 그 심정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인 틀에 맞춰서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권고하는 것이고 기소 결정 여부는 법무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역할에서는 충분히 그 프로 중에 프로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많은 그 언론들이 오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는 뉴욕타임즈, LA타임즈 전부 어떠한 그 뭐 합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깨끗이 처리된 것이 아니다. 또 일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언론의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정말 최고의 날이다라는 표현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같은 공군기에 타고 같은 공군기에 탄 것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유세, 지원 유세를 하면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항상 그 연단에 보면은 그 대통령 문장이 딱 그 박혀 있잖아요. 그 대통령 문장이 박혀 있는 연단을 힐러리 클린턴에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지원 유세를 할 때는 먼저 지원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 후보를 그 스타처럼 소개를 하는데 어제는 이제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이 먼저 연설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는데 정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캠페인의 그 귀재, 캠페인에 있어서의 프로 중에 프로라고 할 정도로 그가 딱 등장을 하니까 보통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표현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공식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그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너무나 그 2008년도와 2012년 어떤 일정 부분의 선거 캠페인 사람들이 환호하게 내가 11월에 나가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뭔가 그 애국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캠페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일부 그 어제 저녁에 그 한국 언론들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연방수사국에 이 같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권고 결정에 대해서 뭐 힐러리 클린턴도 좋다고 얘기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뭐 그게 정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두 후보의 말을 다 들어봤거든요. 한 시간 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만도 30분 넘었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FBI 연방수사국장의 이메일 기소하지 않겠다는 권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완전히 그 클리어 된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이제 그 확실하게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언론들 예를 들어 팍스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번 기소하지 않겠다는 그 연방 수사국의 결정을 못마땅해하죠. 아무리 수사국장이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 버니 샌더스가 예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완전히 그 지기 전에 이메일 스캔들에 관해서 많이 그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 자신의 이메일에 대해서 그 얘기한 부분들이 계속 사실은 거짓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가장 그 하나의 예로 2015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지적을 받자 아주 오랜 동안 답변조차도 하지 않고 대꾸조차도 하지 않고 하다가 절대로 그렇게 그 사용했었던 이메일 가운데 기밀 그 어떠한 내용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연방수사국장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같은 기밀 내용들이 적국의 어떠한 아무튼 그 애니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봤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I did not email any classified material to anyone on my email. There is no classified materials. I never sent or received any classified material. They are retroactively classifying it. From the group of 30,000 emails returned to the State Department in 2014, 110 emails in 52 email chains have been determined by the owning agency to contain classified information at the time they were sent.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은 3만 개의 이메일을 모두 읽었다고 했지만 그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지워버린 이메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워버린 이메일에도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그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판단력인데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가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위험한 사태가 왔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그 핵단추를 누르는 것을 상상을 해봐라. 그 사람이 그런 그 판단력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자체가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절대로 그 중요한 기밀사항을 이메일로 교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썼던 이메일은 유일하게 개인 이메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소통을 했었다는 것인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거짓말이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바로 그 공격을 그 했습니다. To understand. Today is the best evidence ever that we've seen that our system is absolutely totally rigged. It's rigged. 계속 그 강조해왔던 거죠. 우리의 그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정말로 그 뭐 썩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인데, 리크 됐다는 얘기인데, 연방수사국이 이게 그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는 버니 샌더스 말을 또 그 도널드 트럼프가 꺼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그 워싱턴의 바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성도 없고 extremely careless라고 이제 연방수사국장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좀 전에 그 들려드렸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런 이메일 보낸 거 없다? 비밀 이메일로는 하나도 보낸 거 없다? 하는 것과 연방수사국장이 몇 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런 클립이 당연히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그 선거 진영에서 아마 그 뭐 그 여러 가지를 그 편집을 해서 그 비디오로 광고 비디오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항상 그 캐릭터인 거예요. 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뭐 남자 여자를 그 통틀어서 가장 그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그 했거든요. 아무리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또 다른 그 공화당 측에서 아, 저 사람 신뢰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더니 정말 그게 맞네 하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y man or woman more qualified for this office than Hillary Clinton. Ever. And that's the truth. 네, 이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주 그 묘하게도 어제 두 사람이 두 후보가 모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힐러리 클린턴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요. 원래 이제 2008년도에 블루 스테이트여서 오바마가 이겼고 2012년에는 다시 레드 스테이트가 됐고 이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한 힐러리 클린턴이 그곳을 또 블루 스테이트로 민주당 쪽으로 찾고 싶어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외교 정책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그 개입하는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군사 개입에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그 여자인데도 강성이고 마치 공화당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오히려 그 민주당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한 시간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이제 힐러리 측과 조금 그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주둔을 원래 그 예정했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늘리겠다 하는 것이고 어제 아무튼 그 굉장히 그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제 그 선거 당일까지 계속 될 테고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그 인기가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뭐 불호감도가 높은 대신에 반면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정해진 틀 안에서 이제 그 예정됐었던 말을 프롬터를 보고 하는 데 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좀 생기 있게 그 애드립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정적으로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죠.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쪽에 더 논리적이지만 감성적인 것에 강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받아야지 될 스포트라이트를 오바마 대통령이 무의식적으로 비의도적으로 훔쳐가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힐러리 클린턴과 같이 할 때 분명히 좀 그 바람 같은 것
것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어제 제가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공동 선거 유세를 보면서 하나 좀 강하게 느꼈던 것이, 원래 민주당이 2008년도에 선거를 할 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이 마치 그 대리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버락 오바마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지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중간에 뭐 그때도 캐롤라이나에서였었죠. 막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합리적인 험한 말을 해대고 해서 나중에 그 주춤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끝난 뒤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 어제의 그 자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버락 오바마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하고 찬조 연설을 했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적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시 그 지원 유세를 본인이 받았던 것을 그대로 그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예 뭐 대놓고 얘기라더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여러분 저를 지지하신다면 저의 그 레가시를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주고받기식의 정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념을 실험시키기 위한 뭐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야망도 있지만, 그 같은 그 애국심의 발로로 함께 일하는 거죠. 현재 민주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정도의 레벨에서 이 정도의 그 단합은 돼 있고, 공화당은 좀 아직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사담 후세인이 참 그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배드가이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을 죽이는 기술이 있었다, 정말 그 대단한 기술이었는데 배드가이였지만, 오늘날 이라크를 봐라, 테러리즘의 하버드 대학이 아니냐, 테러리스트 되고 싶으면 이라크로 간다. 그럼 뭡니까? 미국이 공공의 적으로 지적을 하고 테러를 지원한다고 지목을 했었던 사담 후세인이 좋다고 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바로 뭐 이런 일 들이 있은 뒤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는 소셜 네트워킹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말도 자제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거의 후보로서 확정적인 사람과 공화당의 서열 1위의 정치인부터 단합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공화당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뭐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역시 좀 그 믿지 못할 만한 것, 특히 이메일 스캔들에 있어서는 수없이 사람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했어도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는 법에서 예외야 하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사람들이 11월 달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싫어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긴 또 너무 위험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루이지아나에서 또 다른 두 명의 백인 경관과 한 명의, 이번에는 뭐 용의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흑인이 숨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또 그 분노하고 있어요. 특히 흑인을 중심으로 강정호 선수 뉴스, 많은 분들이 우려, 뭐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속보 전합니다. Want you to...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방송들은 지금 연속해서 항상 그 대선 관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루이지아나의 그 바튼 루지로 그 카메라를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루이지아나의 그 바튼 루지의 경찰
경찰국장과 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두 명의 경관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911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가 총을 갖고 있으니까 좀 여기를 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을 했었을 때 한 흑인이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그 등을 대고 있었는데 경관들이 도착하자마자 결국은 처음부터 그 흑인을 굉장히 그 강하게 진압을 했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땅에 그야말로 그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이 37살의 그 알튼 그 스토링이라는 흑인 남자인데 쿵 하는 소리까지 났어요. 제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봤더니요. 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경관이 총이 있어, 총이 있어 이런 그 얘기를 하자 결국은 또 다른 경관이 바로 그의 그 가슴에 총을 쐈고 현장에서 곧 그 숨진 것으로 나중에 그 드러났고 그리고 나서 이 그 당시에 그 화면을 보면 화면은 자세히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시민이 그 휴대폰으로 찍은 화면인데 숨지기 직전에 이 흑인 남성이 손을 그 주머니에 그 바지 주머니인가요? 그쪽에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그 손에 총이 무기가 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쏘고 나서 경관이 바로 그의 주머니에서 총을 그 회수했는데 처음부터 그 굉장히 그 거칠게 다뤘던 그런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그 휴대폰에 담겨 있어서 휴대폰 촬영을 한 남자가 뭐 모든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굉장한 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 아니군요. 그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 월요일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니까 결국은 그 경찰국 측에서 이 두 명의 경관을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경직 처분을 내렸어도 이 경우에는 그 무급 정지가 아니라 유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경찰국장으로 이제 그 마이크가 넘겨진 것 같은데요. Murders have decreased by 37%. 아, 검찰이군요. 50%. 힐러모라는 그 바튼루지의 그 검사입니다. And that number has steadily gone down since 2012. 결국은 이제 철저하게 그 조사를 사건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맞는 어떤 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항상 뭐든지 그 분수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플로리다에서 후드 쓴 후드가 달려 있는 셔츠를 입은 그 18살의 청년이 숨졌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뉴욕에서도 또 그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항상 보면은 가해자는 백인 경과 아니고 피해자는 흑인 청소년이거나 흑인 그 어덜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느 순간에 백인 생명만 생명이냐? 흑인 생명도 생명이지. 게다가 뭐 흑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소수 인종도 백인이 아닌 그 컬러 피플들도 여기에 그 힘을 가세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적어도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로 그 다뤄지는 것이요. 결국은 그 대통령 후보 지금 그 모든 방송이 힐러리 클린턴이 아틀란틱 시리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곧 그곳으로 마이크를 가져가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다른 때 같으면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 힐러리 클린턴이 뭐 나오려고 합니다. 뭐 지지자들이 뭐 괜찮아요. 분위기 뭐 활기가 있어졌습니다. 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행 취재를 한 이후에 이 같은 그 사전 리포트를 할 텐데 그 대신에 지금 그 루이지아나주의 그 바튼 로지의 현장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그 한인들은 그 알게 됐고 사실은 7월 3일부터 그 보도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를 했지만 왜냐하면 현장이 시카고 트리뷴이었기 때문에 뭐 강정호 선수 뭐 여러분들께 뭐 아무런 그 설명이 필요 없는 그 강정호 선수의 그 성폭행 이 문제 이제 뭐 팩트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사건이 6월 17일 밤 10시쯤에 시카고의 그 한 그 호텔에서 일어났고 문제의 포커스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26살의 여성이 이제 그 범블이라는 그 휴대폰 그 앱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강정호 선수를 만나서 강정호 선수가 그 웨스틴 호텔로 오라고 했겠죠. 가서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정신을 잃고 뭐 택시 타고 집에 갈 때는 완전히 깼다는 게 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의 그 보도입니다. 시작은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를 했지만 지금 이 내용이 뭐 ESPN, 심지어 뭐 워싱턴 포스트, 뭐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은 뭐 강정호 선수가 있는 그 구단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언론보다도 조금 심층 취재를 했던데요. 많은 한국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전해드립니다. 제가 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은 역시 그 시카고 경찰국장의 말을 인용을 하고 뭐 그 병원도 다 그 취재를 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열흘이나 지나고 정식적으로 그 신고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본인이 기억은 했답니다. 성폭행 당한 것이 맥주를 준 것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고 그리고 나서 그 택시 안에서는 완전히 기억이 돌아왔는데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 그리고 병원에 간 것이 그 이틀 뒤였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밤 10시였으니까는요. 새벽에 왔겠죠. 새벽에 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뭐 생각을 했겠죠. 이것저것. 그리고는 그 다음날 병원에 간 겁니다. 노스트 웨스턴 그 메모리얼 병원에 가서 뭐 간간 그 테스트를 했겠죠. 그리고는 신고를 한 사람이 지금 많은 한인 언론이 여성이 신고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병원에서 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에 따르면 병원에서도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환자가 누군가가 강간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것이 테스트상으로는 뭐 강간인 것이 같다 아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찰에 처음 신고를 한 것은 리포트를 한 주체는 병원이랍니다. 병원이 바로 이 여성이 강간 테스트를 받은 그날 경찰에 그와 컨택을 했고 그때부터 경찰과 한 열흘 동안 계속 이제 컨택을 한 거예요. 이때는 이 23살의 여성도 같이 컨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29일 사건이 일어난 날은 17일 29일 병원이 먼저 컨택하고 나서 열흘 뒤인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여성이 정식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2015년도에 여러 가지 그 법이 달라진 것은 그 MLB 그 커미셔너의 여러 가지 규정이 달라진 것은 다 알고 계시고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어린이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맥시멈 가이드라인도 없고 미니멈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그 MLB 그 커미셔너 오피스가 지금 주는 것이 다만 이 커미셔너들이 기소가 되지 않아도 강정호 선수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기소되지 않아도 그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벌에는 미니멈도 없고 맥시멈도 없고 그런데 계속 이런 것이 보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카고 지금 그 경찰국장 그 말에 따르면요. 목격자가 있으면 그때에 좀 정확한 목격자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게 나타나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강정호 선수가 속한 구단에서도 이제 뭐 공식적으로 뭐 사과 멘트도 했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 또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은 모든 것들이 휴대폰 앱 또 무슨 뭐 소셜 미디어 사이트 이 범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글쎄요. 이 범블 같은 사이트가 하나 두 개가 아닌데요. 사실은 뭐 물건 파는 것으로 시작됐었던 크레이글리스트에서도 뭐 사람들 돈 주고 서로 몸을 섞고 하는 것들도 그 많이 그 거래가 되고 있고 범블도 뭐 여자가 먼저 뭐 말을 걸어야지 되고 뭐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을 그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과 달리 이 강정호 선수나 다른 사람이나 공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그 생리적인 여러 가지를 다 그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 그 더 힘들어지는 아 더 조심해야 되는 물론
아무 규정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성숙해 가려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독을 해야지 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어쨌든 더 어렵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에 조금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에 그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들 자녀분들 스냅챗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사진 찍고 교환하고 하는 한국에서 스노우라는 말하자면 그 뉴욕타임즈 표현에 따르면 스냅챗의 카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네이버에게 어떠한 그 프레쉬 에어를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상륙하려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뭐 더 많은 인터넷 인구 많은 중국으로 가지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잠시 뒤에 이 내용과 함께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캘린더 일면에 보니까 제가 보러 갈 영화가 참 나왔어요. 언더 더 선. 태양 아래. 이 태양이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죠?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를 한국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태생이니까 과거의 구 소련의 어떠한 그 자유 억압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무 잘 겪고 자라난 그런 그 영화 감독이 찍은 것인데 이게 북한이 지금 뭐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그 러시아 그 외무부에 컴플레인하고 영화 내려라 하는데 미국에서 상영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 뭐 민주당의 확정적인 후보가 애틀란틱 시티 하면은요 뉴저지주에 도널드 트럼프의 카지노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문 닫았던 바로 그곳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은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뭐 마스터 중에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무책임하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애틀란틱 시티 전체의 시티에 해가 줬는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시스템을 그리고 악용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Over the past 30 years. That's one every three days, give or take. And today's Wednesday, so he's due for another one. Now here in Atlantic City, you may know about Vera Coking. The widow whose house on Columbia. 네, 이제 그 결국은 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스스로를 어메이징한 그런 비즈니스맨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제 그 의도적으로 빚을 지고 본인이 그 빚의 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킹 오브 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빚만 진 것뿐만이 아니라 파산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네 번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하고 온 도시를 황폐하게 하는 동시에 본인은 그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고 펜트하우스를 킵하고 정말 그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말도 굉장히 그 자주 바꾸는 사람이다라고도 굉장히 좀 딱딱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y all tell the same story. I worked for him. I did my job. He wouldn't pay me what he owed me. One person after another after another.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제대로 된 페이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불만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그런 비즈니스에서 일하던 사람이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나쁜 말하자면 악덕 업주 중에 악덕 업주로 그 힐러리 클린턴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여러 지역에서 조금 그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트럼프의 비즈니스가 있었고 그가 비즈니스를 접고 그리고도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본인은 항상 어떤 식으로도 뭐 은행에 론을 안 갚는 거니까 그런 그 애틀란틱 시리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안 그 카피업 스냅챗
이게 이제 에이시아로 퍼지고 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가 비즈니스 면에 보도를 했는데 홍콩발 기사군요. 저도 그 서울에 간 조카가 그 텍스트를 보냈는데 자기 보니까는 얼굴에 뭐 귀도 이렇게 뭐 토끼 귀 같은 것도 있고 코도 무슨 동물의 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성했지 했는데 아마 이 스노우라는 앱을 그 사용한 것 같습니다. 뭐 코알라 귀도 있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네이버가 그 새로 개발한 그런 그 스냅챗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개발한 것인데 미국에 여러 가지를 그 들어오려고 라인 같은 프로그램이요 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직장 문화도 다르고 네트워킹도 없고 영어에서의 어떤 그 장애 같은 것도 있고 실패에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 이 스노우라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사람이 곰을 좋아하면 곰과 관련된 것을 만들고요 일본 사람들은 스시니까 스시에 관련된 그런 아니면 뭐 수모 레슬러들의 모습과 합성하고 케이팝 스타들은 일본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니까 케이팝 스타들의 모습과도 오버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 안 하셔도 되지만 분위기가 이렇다 추세가 그 나이 든 사람이 도저히 거슬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3천만 그 다운로드를 아마 앱을 그 3천만 개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았는가 보죠. 중국이 인터넷 그 마켓이 7억 인구가 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그 스냅챗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금지가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뭔가가 그 만들어지면은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세계로 쫙 그 퍼져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라든가 한국,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이 그 틈새 시장을 겨냥해서 그 틈새 시장에 맞춤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스냅챗 같은 것도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든가 다른 에이시안 언어로 번역하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은 돼 있지만 그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프로그램까지 완전히 맞춤형으로 개발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그 한국 프로그램 스노우라는 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뉴욕타임즈가 그 쭉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둘이 좋아하는데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사진 찍어서 뭐 재밌게 하고 또 친구 생일날에는 아주 친구를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앱을 활용해서 하면은 재밌잖아요. 뭐 인생에 좀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개척하고 개척하니까 이젠 다시 미국의 시장에서 미국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뭐지? 전에는 그냥 우리가 하기만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해도 어떻게 아름아름 써줬는데 이젠 그게 안 되네? 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은 프로그램 자체는 이쪽이었으나 이게 이제 주객이 조금 그 전도될 수도 있는 그런 쪽까지도 그 접근할 수도 있다는 감까지 느껴지는 그 뉴욕타임스 보도였습니다. 이 Under the Sun 영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가 초지일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부터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만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트럼프 카지노보다 카지노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더 많은 파산 선고를 한 그런 그 카지노는 미국에 없었다는 CNN 방송의 그 지적도 인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도널드 트럼프의 나쁜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굉장히 그 다른 사람 돈으로 하이 리스크한 그런 일들을 그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아마 본인만 그 본인 회사만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고 뭐 미국을 좋게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준다고 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그 사업을 뉴저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터키에다가 주고 멕시코에다가 주는 것 펜실베니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펜실베니아의 한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중국에 주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타모니카에서 상영되고 있는 누아르트 극장이군요. 예술 그 영화 상영하고 있는 Under the Sun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오늘 제법 그 긴 내용으로 LA 타임즈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유니폼을 안 입은 그 근로자들 공장 앞에 줄 서 있고,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말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기쁨으로 더 웃고 하면서 어린아이까지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다큐멘터리인데 북한에서는 자연스러운 다큐멘터리였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1963년도에 우크라이나 그 동부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련을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는 쿠바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를 찍었고요. 본인이 살아본 구소련 시대보다 북한이, 현대의 북한이 훨씬, 조셉 스탈린 때보다 현대의 북한이 훨씬 자유가 없더라. 스탈린 시대에는 그래도 사생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북한이 스크립을 쓰고 또 주제도 정하고 특별한 장소, 장면, 배우, 일반 사람들 다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모험을 택한 것이죠. 뭔가를 쭉 그 테이블요, 칩을 날마다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그것을 카피를 해서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위험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모르는 그런 것들까지 담긴 다큐멘터리인데, 이 영화가 상영되자 북한에서 러시아 외교부에 대해서 마구 비난을 하면서,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특히 진미라는 8살 소녀의 그 얼굴이요. 그 8살 소녀가 세기생에서 어린이들 중에서 자신은 그런 어린이는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기심도 없고 카메라에 내 얼굴이 어떻게 나왔느냐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진미의 엄마가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렇게 우리를 이상하게 찍었어, 뭐 우리나라를 저렇게 뭐 이상하게 했어, 인간이야 하고 마구 비난한다는 그런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Under the Sun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이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 이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스피린요, 매일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다만 아스피린이 심장질환뿐만이 아니라 결장암 등에도 좀 도움이 된다, 그런 환자에게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